2010년 세견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가 8일 2시 어울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운영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으며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회되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민 디스코만은 팝송 노래에 맞춰 그동안 연습한 디스코 춤사위를 보여줬으며 이슬람 배꼽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벨리댄스팀은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 노래에 맞춰 벨리댄스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린이 벨리댄스 초대 공연으로 어린이들의 벨리댄스, 마지막은 에어로빅 팀의 화려한 에어로빅 시범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주부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싶거나 뭐 배우고 싶어도 이렇게 동두천에 많은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동별로 주민자치 그런 센터가 있어갖고 이용할 게 많고 또 저는 이제 에어로빅을 해갖고 에어로빅을 한 몇 년간 이용을 해갖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이게 젊어지는 것 같고 몸매도 다듬어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또한 산수화, 서예, 천연 염색 등의 전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오고 가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생현 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생현동 주민을 위한 10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발표회는 연중 1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현 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그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분들 지도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